소개합니다. 김혁진 후보를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용진.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의 아들 김용진이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용진 인사 올립니다. 김용진!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중앙정부, 그것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차관을 지냈었습니다. 이제는 이천시의 대표 선수 국회의원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고향, 우리 이천 시민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 사람 김용진 차관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이천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책임감도 그만큼 막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에 거점 도시로서의 이천의 위상과 명성 그리고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내는 일입니다. 역대 시장이나 국회의원 치고 수도권 규제 철폐를 약속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단 한 발짝도 반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만으로 입만 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두 번, 세 번 했다고, 법률안 입법 발의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으로 해결됐다고 하면은 벌써 수도권 규제 문제 해결됐을 것입니다. 초선이라서 한계가 있었다고 변명하는 그런 국회의원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도권 규제 문제 정상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방법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비소권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보다 큰 틀의 그런 해법,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백령도도 수도권이고, 연평도도 수도권이고, 접경지역도 수도권이고, 또 우리 이천 경기도 동남부 지역, 그동안 발전해서 소외되어 온 우리 이천시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이렇게 뒤처지고 발전해서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아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도권 내에 이러한 불균형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문제도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법이 마련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획단장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획단장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정통하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획단장을 지낸 저 김용진, 수도권 규제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수도권의 끝자락 우리 이천, 수도권 규제의 그늘에 가려서 이제는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이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천에 새로운 힘, 새로운 성장 동력 불어넣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첨단 무공해 굴뚝 없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 일루전 산업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 가서 보고 즐기고 배우고 싶은 도시, 그런 도시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천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이천의 경제도 살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히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차관 500조의 사나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재선, 삼선 의원 이상의 그러한 역할을 해보았다고 자부합니다. 전체 정부부처를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 그리고 국회 곳곳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와 동지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정치인, 이천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힘이 있어야만 우리의 문제, 이천의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중심부에는 끼지도 못하면서 여의도의 주변부에서 기웃기웃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 되지 않겠습니다. 공약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초선의 한계라고 변명하는 그런 정치인 되지 않겠습니다. 국가정책, 나라의 미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이천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김용진 하면 이천, 이천 하면 김용진,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이천이 자랑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500조 원의 사나이 김용진, 참 쓸 곳이 많은 사람입니다. 김용진은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이천시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이천에서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 김용진 많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건설 예산에서부터 사회복지, 교육, 문화, 국방, 산업, 중소기업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서 쌓인 그런 네트워크, 그 다음에 경험, 역량,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부딪히고 협상하면서 생긴
그런 경험, 그리고 정치 네트워크, 이천 발전을 위해서 모조리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고향 이천에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낳고 키워주신 우리 김용진 이천의 아들 꼭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김용진. 이천의 미래를 바꾸고 이천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우리 세상을 바꾸고 그런 힘이 있는 이천 출신의 자랑스러운 정치인 이천의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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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 기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왜 우리 김용진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느냐 라는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1996년도 3월 1일이라 이천시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용인시는 2001년도 10월이 됐습니다. 24년이 지난 이쯤 인근 도시의 발전을 볼 때 아마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시가 인근 도시에 걸맞는 도시가 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한 집안 식구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천시가 항상 뒤처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서 이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하루속히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김용진! 김용진! 여러분 보십시오. 이천시는 7개의 여러가지 관계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규제법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천시의 수도권 규제법 제외는 어렵습니다. 제가 김용진 후보를 좋아하는 것은 아 이거는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수도권 규제법이나 환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를 아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강원도나 충청도나 경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천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법 철폐 반원을 찌려도 피할망을 안 넘게 됩니다. 시야도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청와대에서 중앙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담당했던 김용진 후보가 만약에 기운이 된다고 한다면은 경상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인근 도시와 함께 포괄적으로 이천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진 후보가 반드시 또한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김용진! 김용진! 또 하나는 이천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당정회에 참석해봤더니 국가에 대한 예산을 받는 사업이 한 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인근 도시 광주, 용인, 수원, 화성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큰 대단히 사업들을 하나씩 있습니다. 이천에는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의뢰할 때 단 한 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시에는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과 국회의원이 한몸이 돼야 되는데 뭐가 하나가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는 리온털에 박혔는지 돈을 안 준다 이겁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예산을 담당했던 김용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천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만큼은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앞장서서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김용진! 김용진! 여러분 김용진! 장관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아무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차관은 정말로 업무에 밝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라는 데가 우리나라의 정부 살림을 도맡아내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국가균형 발전과 우리나라의 살림을 도맡으면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김용진 후보가 이천시의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못했던 이천의 발전, 정말로 그전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느냐? 나라 살림을 맡아본 사람 김용진 후보가 국회에 입성을 해야만 이천 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4월 15일 날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셔서 우리 김용진 후보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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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제 옆에 있는 김용진 후보를 보십시오.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2019년도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서 이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정말 상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있고 인물 좋고 힘있는 김용진 후보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겁니다. 금년도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서 이 김용진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는 구전으로 김용진 후보를 홍보하셔서 김용진 후보가 금년 4월 15일 날 반드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금년 4월 15일 날 김용진 후보를 국회에 입성시켜 이천 시민 여러분들이 위대한 시민이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수 의원님께서